36번 문제는 주어진 글의 순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책에서 매우 강조하여 설명한 것중 하나가 어떠한 문장의 맨 뒤에 나온 단어가 다른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글의 순서를 알수 있다는 것이었고, 또 다른 하나는 문법적인 강의인 것으로서 the bird, the boy, the gentleman으로 the가 붙게 되는 명사가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 a bird, a gentleman, a boy와 같이 일관적인 명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따라서 36번을 보게 되면 주어진 글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. 하나는 시나몬이고 하나는 페니키안즈입니다. 이 시나몬 그리고 페니키안즈가 문 뒤에 나오는 선택문은 C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B에 보면 맨 앞에 The Bird가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The bird가 지칭하는 a bird가 어디냐 찾아야 되겠죠. A에는 bird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. C에 large bird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따라서 문장의 순서는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B가 오는 그런 선택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. 그것은 C 다음에 B가 오는 5번이 되겠죠.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.